안녕하세요. 매트캠 코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코로나가 안 끝나는 이유 무려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예전에 중국을 강타했던 사스라는 질병 아시죠? 그 사스보다 감염력이 50배나 더 크고 전파력도 1000배나 더 크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무증상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만 20%, 재감염 사례가 1에서 2% 보고되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가 잘 돼서 무증상 감염 이런 것들이 다 관리되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여력도 없어요. 미국만 해도 3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서 생겨나는 환자들조차 병원에 수용할 여력이 안 되는데 무증상 환자들이 어떻게 관리되겠어요? 그래서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병을 퍼뜨릴 겁니다. 세 번째로, 항체가 생성된 환자들에게서도 절반이 바이러스가 재검출된다는 질병본부의 보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꽤나 위험할 수 있죠. 보통은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가 생기게 되면 바이러스가 항체에 의해 죽게 되어서 검출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체가 생성이 되어도 바이러스가 잘 검출되고, 그리고 또 완치되고 난 뒤에도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전 전염병들과는 다르다는 걸알수 있네요. 이어질 네다섯 번째 이유가 정말 결정적인 편인데, 네 번째 이유로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든 인공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우한시장에서 처음 전파되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명백히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려 중국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화난 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가 국제학술지 리서치 게이트에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간 숙주로 주장되는 박쥐가 우한시에서 900km 떨어진 곳에 있고, 두 번째로 인구가 1000만에서 15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인 우한까지 박쥐가 날아서 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기 우한 폐렴 환자 중 대부분은 화난 시장에 간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더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바이오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해당 바이러스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 유전자 일부분이 에이즈와 같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제로도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태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에이즈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 면역 세포를 죽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독감처럼 전파가 빠른데 에이즈처럼 치명적이라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네 번째 사유와 더불어 다음 이유도 코로나 사태를 끝내지 못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다섯 번째 이유로는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게 통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화되면은 봉쇄를 서서히 완화시킬 겁니다. 매일 3만 명씩 늘다가, 3천 명씩 늘다가, 100명, 200명으로 늘면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심하게 되면 또다시 1만 명, 2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최초 한 명의 환자에서 시작된 건데 확진자 0명 추세가 적어도 2주 이상은 지속되어야 그때부터 안심하고 봉쇄 조치를 풀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가 급하니까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 봉쇄를 어떻게든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2차, 3차 웨이브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가 초기에 잘 막았지만 다시 확산세가 시작된 것처럼요. 결국은 이 네다섯 번째 사유가
우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는 안정적이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는 반면에 RNA 바이러스는 불안정하지만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해요. 예를 들어 DNA 바이러스는 환경만 바뀌어도 전파력이 크게 떨어지지만 더운 환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더운 환경에서 전파되었던 바이러스가 추운 환경 가면 맥을 못 추고 추운 환경에서 전파됐던 바이러스는 또 더운 환경 가면 맥을 못 추고 그런 것이 DNA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RNA 바이러스는 이게 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해요.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다고 보시면 돼요. 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보다 좀더 불안정하다 보니 변종이 더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바이러스의 특성을 더 넘어서서 더 변종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수집된 바이러스와 2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바이러스 86개를 비교해 봤는데 두달 만에 93건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대요. 이렇게 변종이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 나중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유로는 온도 60도에서도 1시간 동안이나 생존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3, 4월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뭐 폐렴 같고 뭐 감기 같고 뭐 그러니까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온이 30도가 넘는 싱가포르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더워진다고 마냥 전파력이 떨어지거나 바이러스 약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수 있죠. 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우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